송전지에서 장어, 네. 장어 하시는 분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장어를 하려면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장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뭐 장어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네. 하도 장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어는 나와도 그냥 잡아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잡는 사람만 잡아가는 거죠. 근데 조그만 팀만 없어요. 그런 거는 정보 하나만 정보가 없어요. 아이 사장님 또 아시는 게 있잖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장어 같은 건 여름철에 이제 장마철에 많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강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장마철에. 예. 장마철에 이제 샘을 맞고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장마철에 비 올 때. 네, 비 오고 막 나고 흙물 생기고. 와 그때 와야 되겠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남북 양측 정상. 손맛을 너무 못 봐서 드디어 예 송전지 나왔습니다. 아 우리 다른 데 들어갔나? 대낚하러 나왔는데 릴락시를 먼저 지금 세면에서 이렇게 그냥 눕혀서 던져놨습니다. 네, 이렇게 던져놨고요. 과연 저수지에서 장어가 나올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송전지 좌대에 들어와서 릴 지금 3대 짧게 던져 놓고요. 한강에서 하던 그 장어 채비와 유사하게 해서 던져 놓고 지금 대낚, 예, 오늘은 대낚을 하러 왔습니다. 대낚 간단히 2대 지금 펼쳤습니다. 잡아왔어. 아, 아우, 아, 아우, 아, 돌아버리겠다. 아우, 아, 아우, 아우, 오, 제대로 잡아왔네 이거. 아이. 아, 아, 저 앞에 없어갖고 또 낚시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채비는 많이 있는데, 아, 아유, 채비 떴어. 야, 댐에서 이렇게 댐에서 저수지에서. 야, 바다가면 더. 아, 야, 그 찌개 좀 먹겠나 또 그거? 아니 그거 말고. 띄울지는 살아있어 아직. 아유. 우리 친구가 옆에 같이 출조를 했는데요. 우리 대단한 예. 오늘은 소소하게 6대만 폈습니다. 대물을 우리 친구가 잡아서 올리면 제가 조사님들한테 그림이라도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봄이 왔고 정말 날씨 참 좋습니다. 원래 송전지가 블루길 입질이 지렁이를 쓰면 낮에 블루길 입질이 굉장히 심해서 조사님들이 싫어하시는데 오늘은
낮에 지금 지렁이 밑이 달았는데 블루길 입질도 전혀 없습니다. 루어를 던져봤는데 베스도 반응이 없고요. 송전지가 오늘 조금 묘한 날입니다. 오! 루길 올라왔습니다. 야 역시 송전지에 오! 오! 루길에 루길이 오! 오! 야 그래도 야, 빵 크네. 블루길이 올라와줬습니다. 루길입니다. 루길이 루길이라 계속 이게 끌고 다녀서 이게 아 야 어우 루길이 블루길 근데 블루길은 먹을만한 것도 쓰레기통으로 예 요렇게 예 블루길 첫 수가 오늘 첫 수가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계속 올라오면 곤란한데요 이거. 좌대 위에서 먹는 이 밥. 아, 아유, 아유, 그 닭볶음탕에 소주. 네, 12시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블루길 한 마리 친구가 한 마리 잡고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고기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아까 그 여기 조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 나올까요? 오늘 아 붕어 손맛을 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밤을 새서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다. 왔다. 붕어 아니야? 왔다. 루치야, 루치. 메기. 메기다 메기. 오, 야. 메기야 오, 크다. 야 이거 크다, 노리지 마라 싶대요. 크다. 어? 야, 크다 크다 크다. 메기 잡아줘. 나 메기 처음 잡은. 야 메기 오 크다. 야 크다 씨. 조용히 조용히. 야 버리지 마. 고 버리지 마. 가지고 가자. 와. 오. 50cm 되네. 입질 어떻게 왔어? 50cm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입질 어떻게 왔어? 갖고 내려갔지 뭐. 쭉 끌고 들어갔어? 네. 응. 내기 끌고 들어갔어. 끌고 들어갔어. 와우. 잠깐만. 잠깐만, 잡을게. 이거 잘못 잡으면은 이거 찔린다. 아니, 메기, 빠가가 아니라 메기인데 뭐. 메기야, 메기. 메기도 왜 찔려? 자. 자. 야, 이거 나무 풀어주지 마. 내일 가지고 가겠어. 아이, 저기, 살림방에다 넣어야지. 니 관점으로 내가 내. 롱이 나는 문에서? 롱이지, 롱이. 아이씨. 어우. 야. 아, 좀 빼봐. 좀. 바깥에 나왔다. 아. 야. 죽인다, 야, 이거. 어우. 제대로인데? 어우, 야. 야. 제대로. 야, 메기도 좋아. 어우, 메기 좋아. 어우, 이거 살림하게 집어넣는다. 아, 죽인다. 오우, 역시. 아침이 밝았는데 한참 지났습니다. 옆 좌대는 빠졌고요. 저쪽에서, 42.5가 저기서 나왔답니다. 아, 붕어 42.5. 4자 넘는 붕어. 낚시사랑에 아마 오늘쯤 사진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야, 부럽습니다. 오,
근처에 산불이 났나봐요. 아, 저렇게 해가지고 가는구나. 어우, 산불 났는데 저희는 낚시하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그렇다고 뭐 가서 저희가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 이렇게 여기서 이동저수지에서 물을 담아서 산불 현장으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아. 아, 지금 짧은 시간에 벌써 헬기가 세 대째 와가지고 지금 물을 담아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아, 이 근처에, 송전지 근처에 지금, 어우, 불이 크게 났나 봐요. 그나마 송전지에 지금 물이, 저 수위가 만수위라서 이게 이렇게 담아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야. 어제 오늘 지금 들어와서 붕어 낚시 밤 거의 새고 했는데 메기 한 마리 잡고 릴은 제가 볼 때는 릴 낚시는 좌대 권장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연안에서 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붕어 입질은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어제 오늘 댐 낚시는 릴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요. 장어 낚시는 릴 낚시는 그렇게 좌대에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안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저녁은 온도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제 활성도가 좀 죽을 것 같았는데, 붕어는, 아, 낚시가 확실히 어렵습니다. 낚시 어렵고요. 아, 낚시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아쉽게 빵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저수지 어제 오늘 1박 2일 조가는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맑은 공기 마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조사님들 건강하십시오. 자, 송전지 관광집 좌대. 예. 지금, 아니 근데 사장님 1차 산란이 붕어가 끝났나요? 네, 어제 물을 거의 지금 뭐 놀다가 거의 끝나갔죠. 지금. 그러니까 4월 1일 뭐 3월 말일, 4월 1일, 2일 이때쯤에 1차 산란이 끝났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니까. 어제가 뭐 4월 2일 정도에 끝났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때 막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은 저기가 조항이 좀 안 좋았다. 네. 그러면은 42.5cm 나온 거는 언제 나온 거예요? 그거는 3월 중순경에 나온 거죠. 3월 중순경에? 3월 3일부터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붕어 월척 노리시는 조사님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언제쯤이 좋아요? 아, 이제 산란이 끝나고 이제 2차 산란이 곧 이제 한 4월 10일경이면 또 2차 산란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4월 10일경이면 2차 산란 들어오면 산란 들어오면은 먹이 활동을 확 활발하게 하나요? 그렇죠. 산란이 완전히 이제 그 알 뱉기 전에 자리 잡으러 들어왔을 때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알짜리 보러 다닐 때. 알짜리 보러 다닐 때. 네. 그러면 그때 하고, 자, 그리고 송전지에서 장어. 네. 장어 하시는 분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장어를 하려면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장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장어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네. 하도 장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릴들 많이 네, 던져서 릴을 여기서 잘해서 못 던지게 하기 때문에 장어는 나와도 그냥 잡아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소리소문 없이 그냥 잡는 사람만 잡아가는 거죠. 원래 이제 장어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몰리니까 네. 원래 말씀 안 하고 자기 포인트만 딱 이렇게 몰래 하시는 이제 그렇죠. 안 가르쳐 주죠. 네. 근데 조그만 팀만 없어요. 그런 거는 정보 하나만 정보가 없어요. 아이 사장님 또 아시는 게 있잖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장어 같은 건 여름철에 이제 장마철에 많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강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장마철에. 네. 장마철에 이제 샘을 맞고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장마철에 비 올 때. 네, 비 오고 막 나고 흙물 생기고 그럴 때. 그때 와야 되겠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송전지. 아, 멋진 하루였습니다.